이거 아스깝게. 둘이가 스카브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빠지는데. 자, 괜찮아요. 왜냐면 그 우리가 적응하기 전에 실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거기서부터 우리가 꼬인 거야. 왜냐면 준비를 처음부터 확실하게 안 했으니까 정신 차리고 들어갔어야 되는데. 자, 후반전에 동현이 쉬고 권규 들어가고. 네. 이렇게 나갈게요. 예. 일단 자신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. 자신을 가지세요. 자신감을. 네. 자신감을. 골 먹을 수도 있어. 실수할 수 있어요. 골 먹을 수 있고. 우리가 찬스 되게 많았어. 근데 저들은 찬스 살렸죠. 우리는 못 살렸어. 축구는 단순히 그거 차이예요. 우리가 만약에 전반전에 많이 그렇게 넣었죠? 그럼 우리가 FC선처럼 지금 3대0, 4대0으로 리드하고 있을 거야. 입장이 바뀐 거였다고.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좀 갖고 자신 있게 플레이, 자신 있게. 그리고 진짜 마지막 30분 남았는데 처음부터 우리 되게 강하게 해야 돼요. 하이브가 위에서부터 압박하면서 우리 한 골만 넣으면 3대0? 물론 어렵지. 하지만 잡을 수 있어. 그러니까 비긴다는 목표를 가져. 그리고 앞에서 드리블하고 이렇게 다니면 태클 들어가세요. 경고 받으면 되잖아. 그 룰이야, 태클은. 계속 부딪히고 계속. 알겠죠? 네. 오케이. 가자, 가자, 가자. 네. 가자, 가자, 다시 하자. 전반한 거 잊고, 잊고. 잊고 다시, 다시. 후반 치. 가자, 리스타트. 가자, 리스타트. 가자, 화이팅. 그래야.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, 화이팅. 가자. 자, 우리 거예요, 우리 거, 우리 거. 자, 한 사람한테 한 명씩 경고 다 먹고 나오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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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나? 레이저스!